안녕하세요. 손끝에 울린 25연 가야금의 김도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야금 줄이 끊어졌을 때 줄을 교체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줄이 지금 이렇게 끊어져 있죠? 이렇게 줄이 끊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으시고 저랑 같이 한번 줄 잇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25연 가야금 줄이 나일론 줄을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잘 끊어지지는 않지만 여기 위에 가는 줄들이 끊어질 확률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 끝에 줄 한번 있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끊어진 줄을 일단은 머리를 열어서 이 줄을 걸려 있는 것을 빼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개를 풀어서 이 줄을 전부 다 풀어주셔야 돼요. 계속 돌려서 지금 걸려있는 매듭을 풀어서 이 상태에서 줄을 당겨서 다 빼주세요. 철심에서 끊어진 줄을 다 빼셨죠? 이제 이 끊어진 줄을 잡고 돌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돌개에 줄이 아직 걸려져 있죠? 이 줄은 손톱깎이나 가위로 이렇게 잡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개에 걸려져 있는 줄을 이제 빼볼 텐데요. 이 줄은 그냥 이렇게 당기시면 이렇게 쭉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걸려져 있는 고리를 빼주시면 됩니다. 혹시 너무 세게 걸려 있어요 하시면 그냥 이렇게 손톱깎이로 잡고 여기 끝을 잡고 이렇게 잘라서 끊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돌개에서 줄을 빼주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줄을 다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끊어진 줄을 전부 다 빼셨죠? 이제 새로운 줄을 꿰볼 텐데요. 이렇게 악기를 사시면 여분의 줄을 챙겨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혹시나 이 여분의 줄을 못 받으신 분들은 다시 악기사에 연락하셔서 맨 위에 끝에 줄, 얇은 줄 몇 줄 더 필요하니까 그거 주세요 하시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맨 끝에 줄이 끊어졌죠? 그러면 25번 줄을 꺼내서 한번 줄을, 세 줄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줄이 한 두 줄 정도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한 줄만 딱 뽑아서 이 세 줄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으로 오셔서 일단은 줄 끝을 구멍에 먼저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밑에서 위로 넣으시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잡고 쭉 빼주세요. 일단은 이렇게 빼셨죠, 줄을. 이 빼신 상태에서 이제 돌개에 껴서 줄을 딱 걸리게 할 텐데요. 이 돌개에 이렇게 줄이 빠져져 있죠? 줄을 돌개에 여기 엉덩이 이 구멍에다가 먼저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다 넣으시면 쭉 이렇게 이 구멍으로 빠지게 되죠? 이렇게 쭉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끝에, 줄 끝에 매듭을 한번 묶을게요. 매듭은 그냥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매듭을 묶는 이유가 줄이 가늘잖아요? 그래서 이 돌개 구멍에서 빠지지 않도록 매듭을 한번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듭 묶으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고리를 하나 만들 텐데요. 매듭을 이렇게 잡으셔서 이 돌개 구멍의 아래에 이 매듭이 위치하게 엄지손가락으로 딱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리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렇게 고리가. 이 고리를 이제 한번 두 번 두 번 이렇게 감아 주실 거예요. 다시 볼게요. 이 상태에서 한 번 감고 두 번 감고 이렇게 두 번 감겼죠? 그런 다음에 이 고리를 돌개의 머리에 딱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매듭이 구멍 끝에 딱 위치하게 잡고 이쪽 줄을 세게 당겨주세요. 꽉! 이렇게 꽉 당겨주시면 됩니다. 꽉 당겨주시면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만들었던 고리와 매듭이 돌개에 딱 걸리게 되죠? 이렇게 걸려서 줄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로
돌개가 줄에 걸려 있는 상태로 이 줄을 다시 꽉 당기셔서 이 돌개가 밑에 딱 걸릴 수 있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돌개를 걸으셨죠? 이제 이 줄을 가지고 다시 철심 쪽으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철심 가까이 오셨죠? 현침 옆에 있는 구멍이 보이시죠? 이 구멍에 줄을 넣을게요. 구멍에 줄을 넣어서 이렇게 줄을 다쭉 빼주세요. 그리고 조이개를 꺼내서 철심을 돌려줄 건데요. 철심에 있는 구멍이 보이시죠? 이 구멍이 이렇게 위에 위치하게. 그래서 내가 줄을 끼기 편하게 구멍을 조금 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줄을 철심에 있는 구멍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넣으실 거예요. 네, 넣으셨죠? 근데 이때는 너무 많이 다 당기시지 않고 이 정도 당기신 다음에 이 줄을 이 위로 이렇게 올리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 사이에 고리가 있죠? 이 고리로 올리신 줄을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기시면 여기 매듭이 걸리는 게 보이시죠? 한번더 해볼게요. 네, 이때 잠깐 다시 풀어서 이렇게 이 상태시죠? 이 상태에서 위로 줄을 걸어서 이 아래쪽으로 쭉 넣어서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매듭을 지어보셨죠? 그런 다음에 이 줄을 한번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흐물흐물텅 줄에 힘이 없죠? 이제 이 줄을 조이개로 꽉 조여볼게요. 그럼 다시 조이개를 꺼내서 넣어서 앞쪽으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줄은 이제 놔주셔도 돼요. 이렇게 줄을 계속 조여주세요. 처음에 새로운 줄을 꺼내시면 줄의 탄성이 좋아서 생각보다 많이 조이셔야지 줄의 장력이 생기게 돼요. 네, 계속 조여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당겨보시면서 이제 많이 팽팽해졌죠? 네, 요 정도 당기시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 요렇게. 아까 흐물흐물했던 줄이랑 차이가 많이 나죠? 요 정도 당겨주시고, 이제 다시 조이게 넣으시고, 아까 놓으셨던 줄들이 이렇게 막 꼬여져 있을 거예요. 이 꼬여져 있는 줄들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줄이 너무너무 길죠? 이 줄이 이렇게 길면, 만약에 그냥 뚜껑을 닫으셨을 때도 줄을 이렇게 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줄을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돌게 자를 때 쓰셨던 손톱깎이나 가위를 사용해서 줄을 요 정도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뚜껑을 닫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새로운 줄의 안쪽을 다시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을 들어서 줄 당겨서 꽉 껴주세요. 네, 그리고 안쪽 흔들리지 않게 끝에 홈에 맞춰서 움직여주시고, 보시면 이 새로운 깨끗한 줄이 이렇게 껴졌죠? 이 줄을 이제 음정을 다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음정은 튜너기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제 올려놓은 세 줄을 튜너기로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뚜껑을 열어서 네, 조이개로 조율을 해보도록 할게요. 맨 끝에 줄은 라플랫. 네, 튜너기로는 G샵 또는 A플랫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조율까지 끝내셨으면 새로운 줄로 교체하는 방법을 다 배우셨습니다. 줄이 끊어져도 이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강의 보시면서 새로운 줄 끼고 돌게 연결하고 그리고 조이게 철심에 줄 넣어서 연결하는 것까지 보시면서 새로운 줄로 다시 갈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 교체 방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